덕스러워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여호수아서 15장 63절입니다. 여호수아서 15장 63절입니다. 우리 같이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 주민 여부수 족속을 유다 자손이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수 족속이 오늘까지 유다자손과 자손과 함께, 함께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거주하니라. 아멘 축복을 선언하십시다 평안하십시오 당신은 세계사를의 성교사입니다 장자의 축복으로 237시대 만명성도를 해보하십시다 어, 일부 은혜로운 찬양 너무 감사합니다 어, 정말로 우리의 형편을 잘 아시는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가지고 그대로 주님 앞에 나가는 그런 축복의 시간 되시기를 바라고, 세상의 위로가 아니라 사람들의 위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들 각 심령 위에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 우리가 믿고 확실할 것이 있다면, 정말로. 주님이 우리의 모든 형편을 잘 아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최고의 응답을 예비해 놓고,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오늘 이한날 집중해서 그리스도를 바라보므로, 정말로 최고의 응답 그 축복의 현장소로 들어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죄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오늘 제목이, 홀이 떠나지 않는 축복. 홀이 떠나지 않는 축복입니다. 어, 에스더서 5장에 보면 은 아수에르 왕 앞에 에스더가 나가게 됩니다 왕후인 이 에스더가 나가게 되는데 사실 왕이 허락지 않고서는 왕후라도 왕 앞에 나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아수에르 왕이 에스더의 모습을 보고 무엇을 내밀었느냐 성경에 보면은 지금 성경에는 규라고 나오는데, 금 규를 내밀었다 했어요. 그걸 에스더가 잡고 왕 앞에 나갔죠. 근데 옛날 성경에는 금 홀을 내밀었다 했어요. 금 홀. 홀, 이게 무엇이냐, 규, 이게 무엇이냐, 같은 말인데요. 홀이 무엇이고 규가 무엇이냐. 사실은, 어 짧은 왕이 갖고 있는 지팡이를 말하는데, 그것은 왕권을 말하고, 왕의 권위 주권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걸 내밀었다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중에 나오는 것입니다만은 우리는 유대인이 아니고 유다 지파는 아니지만은 오늘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에게 홀이 떠나지 않는 은혜를 주셨어요. 그렇다면은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연을 주신 축복입니다. 그게 뭐냐? 바로 메시아의 왕권이 우리를 떠나지 않는 은혜 이 축복된 은혜가 우리 가정에 넘치기를 바라고요. 우리 개개인에게도 홀이 떠나지 않는 정말 그 은혜가 넘치기를 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 처음부터 완전한 축복을 예비해 놓으시고 부르셨습니다. 완전한 축복을 예비해 놓고 부르셨다는 말은 모든 것을 준비해 놓고 부르셨다는 말입니다. 그 축복된 삶의 시작이 뭐냐 하면 구원받음으로 말미암아 그 축복된 시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을 떠난 과제와 사단 속에 있던 저와 여러분이 그 속에서 해방받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창세기 3장 속에서 해방받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사건으로 말미암아 온 인생에 찾아온 것이 결국은 인생의 12가지 문제가 계속해서 오고 있고 앞으로도 이 문제들이 계속해서 우리를 공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구원받는 순간에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축복의 시간표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축복의 시간표 속에 들어간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구원이 모든 축복의 시작이고 구원받는 순간에 그 어떤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이런 저는 많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축복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 빌립보 1장 6절에 말씀하고 있죠.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신다 말씀했습니다.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결국은 우리를 축복 가운데 인도해 나가시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원치 않는 그런 일들이 우리 앞에 있을 수 있어요. 이런 저는 많은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 축복의 시간 표 속에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반대로 불신자는 무엇입니까?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의 축복의 시간 표 속에 있다면은 반대로 불신자들은 결국은 멸망과 저주의 시간표 속에 있는 겁니다.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아무리 바르게 살아도,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결국은 멸망받게 되어 있고 저주받게 되어 있어요. 멸망과 저주의 시간표 속에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한 단어로 말하면은 에베소 2장 3절에 있는 말씀처럼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했어. 멸망의 시간표 속에 있다는 말이에요. 본질상 진노의 잔이다 말했어요. 어떤 일을 해도 결국은 멸망과 진노가 임하게 되어 있어요. 오히려 열심히 살아가는 만큼 더큰 내피림을 만들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결국은 남는 것이 뭐냐? 멸망과 저주만 남게 되어 있다는 사실. 그래서 그 어느 누구도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먼저 구원을 받아야 해요. 구원받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안 된다는 사실. 그러면은. 그 구원받는 비밀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정말로 그리스도를 알미는 믿는 방법을 알게 돼 있어요. 우리가 뭔가 바른 삶을 도덕적인 윤리적인 삶을 강조할 수 있다. 또 열심히 살아가고 또 선행을 하고 공로를 하고 물론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강조한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 그리스도를 모르고 있다란 말이에요. 진짜 그리스도를 알면 은 삶의 방법이 바르게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믿는 방법도 그 속에서 나오게 됐다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서는 그 어떤 것도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부분들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리스도를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영접하는 것과 믿는다는 말이 같은 말이죠 영접하는 자곧 그룹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되는 근체를 주었다니 이게 하나님의 자녀된다는 말은 구원받는다는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그 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되었습니다 다시 말해 구원 받았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구원 받았다는 말이에요. 바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신앙생활은 뭐냐? 구원 받은 이후의 삶을 가지고 신앙생활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냥 교회에 다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고요. 복음 구원을 잘못 이해하면 교회 다니는 것을 가지고 신앙생활 한다라고 착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왜 우리가 실패하느냐? 우리의 삶이 신앙생활 해야 되는데 신앙생활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실패하는 거예요. 그럼 신앙생활이 뭐냐?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마태원 11장 2 8절에 말씀하고 있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게로 오라. 하신 그 주님을 우리가 따라가는 겁니다. 마태원 4장 19제도, 19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느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먼저는 주님을 따라가야 돼.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사실은. 요한음 15장 7절로도 너희가 내 안에 그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그하면은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래하면이루리라 너희가 내 안에 그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그하면은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면서 주의 말씀 따라가는 그게 바로 신앙생활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이후에 주님께서도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고 구원받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구원 이후의 삶은 그리스도를 따라가면서 세상 끝날까지 주님이 함께 하시는다는 사실을 그 사실을 누리는 것을 가지고 전부 다 신앙생활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지금 보좌에 계시고요. 그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께서 보좌에 계실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 안에 그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현장에 역사하십니다. 보좌에 계신 주님이 우리 안에 그하신다. 시공간을 초월해서 보좌에 계신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는 것이고,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의 모든 현장에 역사하신다. 무슨 말입니까? 결국은 시공간을 초월해서 2, 3진 아래 빛으로 임하신다는 사실. 이 축복된 역사들을 우리가 제대로 알고 누린다면 그 속에서 응답받게 되어 있고, 축복받게 되어 있고, 승리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제목을 홀이 떠나지 않는 축복. 결국은 그리스도 언약 부잡은 자들이 마지막 날에 승리한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이 무엇인가를 제대로 알면은 그 사실 속에 바르게 인도받고 나가면은 응답받고 축복받고 승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먼저 우리가 오늘 신앙생활 속에서 응답받고 승리하고 축복받은 그 축복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모델로 보여주는 그런 지파를 한번 소개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처음에 하는 주신 축복이 어떤 축복인가를 우리가 살펴보므로 우리가 받을 축복이 무엇인가를 한번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승리할 수 있는 비밀들을 강야길을 가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어요. 그게 바로 세 가지 절기를 통해서 나타내 보이신 것입니다. 이 땅에서 완전 승리하는 비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야길을 가는 동안에 승리할 수 있었던 비밀이 있다면은 세 절기였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다른 말로 하면은 이 땅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강약 같은 세상 속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완전 승리할 수 있는 비밀이 있는데 그게 바로 새 절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신명기 16장과 또 추력기 34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요해서 반드시 새 절기를 행할 것을 말씀하셨어요. 왜새 절기를 행할 것을 말씀하셨느냐? 그새 절기가 뭔데 그새 절기를 하나님께 행할 것을 말씀하셨느냐? 어, 출애기 34장 24절에 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네가 매년 세 번씩 여와 내 하나님을 배려고올 때에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이게 무엇을 말하니까 세상이 대적이 똑똑하게 볼수 있도록 우리를 세우시고 축복하시겠다라는 것 원수가 틈 타지 못하도록 하시겠다라는 거. 무엇을 할 때에 세 가지 절기를 행하고 나가게 될 때에 세상 앞에 대적들이 우리를 꺾지 못하도록 우리를 오히려 세우시고 우리를 축복하시고 원수가 틈 타지 못하도록 하시겠다라는 사실이. 이게 세 절기 속에 담겨져 있는 비밀들입니다. 그러면은 세 절기는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먼저 첫 번째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유월절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미 아브라함 때 받은 은약을 요셉 시대에 애굽에서 누렸어요. 잘 알고 있는,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요셉 때에 사실 야곱과 그의 형제들이 다애굽땅 안에 속한 고센 땅에 들어오게 되죠. 그리고 고센 땅에 귀가하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기업을 얻게 되고 그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게 되면서 결국 자기들만 산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애급 사람들까지도 살렸어요. 그게 고센 땅에서 누린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었어요. 그런데 시간 가면서 어느 날 하나하나 언약을 잊어버리게 되고 알고 보니까 어느 날 자기도 원치 않게 노예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언약을 모세를 통해서 또다시 회복시키는 사건이 나오는데 그게 모세로 말미암아 400년 동안의 애굽에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굽에서 빠져나오게 합니다.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를 때에 모든 애굽의 저주에서 빠져 나오도록 만든 것입니다. 그게 바로 유월절이죠. 그 어떤 큰 능력들이 나타나도 열 가지 재앙의 역사가 나타난 것은 그 능력이 나타난 겁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눈 하나 깜짝 않던 바로 왕이 애굽이 결국은 양의 피 발랐을 때에 도저히 빠져나오지 못했던 그애굽땅에서 완전히 해방받았습니다. 그래서 6월절은 저주가 재앙이 지나갔다는 말이죠. 바로 무엇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린 양피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 그래서 6월절의 중요한 의미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된다는 거 여러분 정말로 그리스도를 붙잡게 될 때에 우리의 모든 과거 끝났습니다 그 어떤 영적인 문제와 영적인 배경도 여러분 상관없습니다 오래된 상처들도 여러분 끝났습니다 우리가 모르고 있어서 그렇죠 썩고 있어서 그렇죠 이미 그리스도를 우리가 붙잡았다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를 모시고 산다는 것은 그 어떤 것에서도 해방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전 것은 다 지나갔어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게 유월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또 그다음에 두 번째로 맥추절을 우리에게 주셨죠. 맥추절은 무엇입니까? 출애급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약기을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홍해를 건너게 되고요 무교병을 먹게 되고요 그런데 사실 출애급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약기을 걸어가는 동안에 죽는 줄 알았는데 50일 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리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먹고 살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이후로 애급에서 빠져나온 이후로 40년 동안에 강약일을 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완벽한 인도하심과 기적과 축복으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강약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강약기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셨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현실의 100% 승리하는 비밀이 바로 구원이고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셔서 완전히 책임질 수고. 열매도 주시고 또 주실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이 나를 완전히 책임지시는 그 축복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들어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와 사건이 있어도 괜찮아요. 하나님께서 완전 책임지시는,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그 속에 있는 것입니다. 나는 알지 못하지만은 하나님의 최고의 좋은 것으로 가장 선한 것들로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의 걸음들을 인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만 볼수 있지만은 하나님은 우리 일생에, 인생의 일생을 놓고 전체를 놓고 오늘이란 시간표를 가지고 우리를 정확하게 완벽하게 인도해 나가시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맥주전은 뭐냐? 여는 어어 6월절은 사동이 1장 1절에 그리스도를 말한다면 맥주전은 하나님의 완벽한 인도하심을 말하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말하는 사동이 1장 8절에 오직 성령의 역사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문제와 사건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문제와 사건을 모를 수 있어요. 그러나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그것도 하나님의 인도 속에 있는 겁니다. 왜냐?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내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하나님의 인도 속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아니라면 몰라도 하나님의 인도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장절은 무엇입니까? 농부가 한 해의 곡식을 거두어서 곡간에 보관하게 되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추수꾼으로 삼으셔서 알곡을, 제자를 모으시게 됩니다. 그러면 결국은 세계보구마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세상 끝이 오는 것이죠. 수장전은 무엇을 말하느냐? 우리의 모든 미래를 보장한다라는 것. 하나님의 나라. 그를 통해서,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안에 주셨고, 우리가 장차 가야 될 하나님의 나라도 있지만, 은 지금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담아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100% 미래에 대한 보장된 것이 구원입니다. 그래서 빌리포 3장 20절에 우리에게 하늘 시민권을 주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2장 6절에도 또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함께 일으키자 그리스도 와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가야 될 하나님 나라 미리 이 땅에서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 유월절과 맥추절과 수장절 여러분 맥추절을 오순절이라고도 하죠 오순절 성령의 인도 성령의 역사를 말하는데 이세 가지 절기는 신약의 사도전의 말씀에 의하면은 바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사도행장 1절, 3절, 8절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언약을 붙잡은 초대 교회는 세계 복음화에 있어. 다시 말하면은 정말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부분들 따면 정말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의 약속을 붙잡고 놓치지 않고 기도하고 있다면은 하나님이 우리로 말미암아 세계 복음화에 귀한 축복되는 응답들을 이루시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세계 복음화 그 축복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다 주시게 되어 있어요. 사람도 붙이시고요. 문제와 사건이 있습니까? 그것을 바꾸어서 축복으로 우리에게 인도하실 것이고, 결국은 모든 것들이 응답이 되게 하고 증거가 되게 하셔서 저와 여러분을 정인으로 세우시게 되는 것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약기를 가는 동안에 완전 승리하고 축복받고 누릴 수 있는 귀중한 세 가지 절기 이게 나와 상관없는 게 아닙니다 오늘 그리스도 붙잡게 될때 오늘 하나님 나라의 은약을 붙잡고 오늘 성령 충만함 속에 들어갈 때그 구약에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완벽한 인도하심이 나의 모든 걸음걸음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최고로 누리는 우리 하나님의 성도들 되기를 제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으로 넘어갔어요 하나님의 은약 잡은 유다 자손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이 인도하셨고 축복하셨는가 살펴봐야 합니다 먼저 유다 자손을 살펴보기 전에 은약 가문에 태어난 사람이 야곱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가진 은약이 작은 자가 큰 자를 삼키리라 장세기 25장 23절에 야곱이 태어날 때부터 이미 그 어머니 리브아에게 주신 은약이에요. 작은 자가 큰 자를 삼키리라. 그런데 야곱은 온갖 인본주의를 다 쓰게 되죠. 사실은 장자의 축복을 가로채기 위해서 형예스에게 속이고요. 그래서 결국은 부친을 속여가지고 결국 피난길에 접어들게 되었습니다. 인본주의쓰는 그런 생이었기 때문에 정말로 그의 생을 살펴보면 야곱의 생을 살펴보면은 파란 만장한 인생이었어요. 은약 가진 사람이었는데, 어머니 리부가를 통해서 그 은약이 전달되었을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똑같아요. 어머니도 마찬가지고, 야곱도 은약을 잊어버리고, 결국은 온갖 인본주의 쓰다가, 정말로 고생고생하면서 파란 만장한 생활을 보낸 사람이 야곱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상세기 49장에 애급의 바로왕 앞에 섰을 때에, 바로왕이 묻습니다. 네 도대체 몇 살이냐? 그때에이 야곱이 이야기를 합니다. 49장, 7제, 47장 9절에 보면, 내 낙은의 인생이 세월이 130입니다. 그러면 뭐라 합니까? 험악한 세월을 많이 보내온 나이다. 아마 왕이 봤을 때도 도대체 이렇게 사람이 힘들게 살았을까 보여줬겠죠. 그러니까 물었겠죠. 도대체 나이가 몇이냐 그러니까 야곱이 고백하면 내험악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 야곱의 중심에는 뭐가 있었느냐 은약을 사모하는 그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야곱을 축복하셨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이름을 야곱에게 주었죠 그것 가지고 전 세계를 장악했잖아요 이스라엘 이름을 주고 또이 야곱이 21년 동안에 낳은 아들이 12명입니다 그 낳은 아들 12명을 통해서 12지파를 이루게 했어 그리고 야곱의 아들 요셉으로 말미암아 그 요셉이 애급에 나서 총리가 됨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세계복음의 축복을 자기 아들 통해서 보게 되었어 그 사람이 야곱이었어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유다지파는 무엇이냐 야곱이 49장에 보면 은 자기 12아들을 놓고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가운데서 특별히 49장 8절에서 12절에 보면은 야곱이 축복한 그 내용대로 유다지파에게, 유다지파에 대한 축복을 49장 8절에서 12절 하고 있는데 야곱이 축복한 그 내용대로 유다지파가 축복을 받았어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12지파 가운데서 가장 넓은 땅을 차지한 지파가 유다지파입니다. 112곳. 너무 땅이 넓어 가지고 시몬 지파에게 땅을 떼어 줬어요. 그만큼 많은 땅을 차지하게 되었죠. 그리고 또 유다 지파를 놓고 결국은 야곱이 축복하며 기도한 내용이 뭐냐면 그게 중요한 부분들이 뭐냐면 오늘 제목입니다. 49장 10절에 보면은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그게 나오죠.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발 사이에서 떠나지 않으시기로 했어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가장 귀중한 축복 중에 축복이 바로 이겁니다. 홀이 떠나지 않게 하겠다.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발 사이에서 떨어지지 않게 하겠다. 다시 말하면, 왕권을 상징하는 이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메시아의 계보의 축복 가운데 들어간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다지파가 이스라엘 자손들을 통치할 것이고 전 세계를 통치할 것이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혈통으로는 유대인들이 아닙니다 그리고 유다지파가 아닙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이 땅의 메시아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고 전달하는 은약 배성으로서 영적으로 유다지파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받을 축복이 있다면 우리는 연약하지만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왕권을 가지고 전 세계를 다스리고 축복하고 지배하는데 그 축복된 역사 가운데 우리가 쓰임 받는다는 사실 이 사실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홀이 너희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여러분,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않는 축복이 바로 언약의 바톤을 계속해서 이어받겠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떠난 원죄 때문에 모든 인간은 사실은 죄 가운데 빠지고요. 그 죄의 값으로 사망이 오게 되었어요. 그래서 로마서 6장 2 3절을 보면 은 죄의 값이 바로 사망이다 말씀했어요. 그런데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바로 답을 주셨는데 홀이 떠나지 않는 왕건을 말씀했습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왕건을 말했어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오실 메시아를 아담에게 언약으로 주었죠. 이 아담이 이 언약을 자녀들에게 전달했는데 사실은 이 말을 알아들은 사람이 아벨이었어요. 아벨이, 아, 담이 분명히 여자의 우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 언약을 자기 자녀들에게 전달했는데 가인은 시간 가면 갈수록 그 언약에 대해서 희미해지고 언약을 잃어버리게 되고요. 그리고 아벨은 똑같이 말을 들은 아벨은 시간 가면 갈수록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분은 오직 메시아 그리스도밖에 없구나 이 사실을 깨달. 그래서 결국은 가인이 아벨을 쳐주겠습니다만은그것로서 끝난 게 아닙니다. 아벨은 지금 또 죽어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어. 그게 바로 창세기 3장 15절에 이 메시지를 우리에게 지금 또 말하고 있고 피언양만이 우리가 살 길임을 지금 또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아벨의 계보가 노아에게 전달되어지고.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또 요셉에게 전달되어지면서 결국 그 계보가 유다 지파에 이어지고, 유다 지파를 통해서 그게 바로 다윗 왕국으로 연결되어지면서 결국 이 언약의 계보들이 계속 되어지는 가운데 그 다윗 왕국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게 되는 사실을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현장에 전도하는 제자들에게. 그 축복을 주셨고요. 사도행전의 정인들에게 그 은약의 계보를 주셨고요. 전통과 교리와 어떤 면에서 여러분 교권이 아니라 정확한 복음을 알고 현장에 전도하는 제자들에게 이 은약의 계보, 홀이 뜨나지 않는 이 은약의 계보를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리스도를 고백하며 세계복음에 방향 맞춘 저와 여러분에게 이 은약의 바톤이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행의 1장 8절의 말씀에 성취되는 그 모든 성취 역사 속으로 하나님의 은약의 바톤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우리가 모든 것다할수 있습니다만은 정확한 메시아 그리스도 은약이 우리의 가정을 떠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게 홀이 떠나지 않는 은혜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다른 것다 못해 준다 할지라도 우리 자녀들에게 이 떠나지 않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와 우리 가문에 하나님의 홀이 떠나지 않도록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다 집화가 사실 가만 보면 축복받을 수 없는 집화인데 유다가 복을 받았거든요. 이런 성경에 보면 창세기 38장에 나옵니까? 유다가 자기 며느리, 시, 어, 며느리 다말과 함께 관계를 가졌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사실은. 그런데 사실 다말이 시아버지에게 들어가가지고 결국 거기에서 베레스를 낳게, 낳게 됩니다. 그런데 이 다말은 자기 아버지가 결국은 언약을 이을 자식을 줄 것을 알았어요. 그런데 루키스에 보면은 루카 보아스가 결혼할 때에 성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축하하는 말을 하는데, 그 말이 뭐냐면은,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런 말로 축하를 해.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시아버지가 며느리에게 낳아준, 낳아준 집안과 같이 되라는 말입니다. 말이 될 말입니까? 근데 그 속에는 중요한 은약의 비밀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됩니까? 복음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라는 사실이에요. 유다에서 베레스가 나고요. 그 베레스를 통해서 다위신 나게 되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대해서 마태음 1장 1절에 말씀하면서 아브라함과 다위세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예수 그리스도 세계 올라가면은 다윗이 있고 올라가면은 베레스가 있고요. 무엇을 말입니까? 그 올라가면 유다가 있고요.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일방적인 은혜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와 여러분이 부족하고 연약하지만은 메시아의 언약을 붙잡는다면 틀림없이 성공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홀은 메시아의 왕권을 말하고 있습니다. 홀이 떠나지 않는 유자 집화가 받은 축복처럼 우리와 우리 가정과 우리 의 후대들이 홀이 떠나지 않는 그 축복된 은혜가 있기를 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끝을 정해 놓고 우리를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살아 계시고 지금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누리는 것이 신앙생활이고요. 결국 그 하나님의 인도 속에 들어가게 되면은 그 안에 그릇도 그 안에 방향도 하나님이 넓히시고 방향도 제대로 잡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각자의 상황과 그릇에 따라서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어지는 축복을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홀이 떠나지 않는 축복. 세상은 모든 것다 있지만은 홀인 이 복음이 없어서 모든 것에 문제가 왔어요. 여러분, 홀이 떠나지 않는 축복. 여러분, 복음이 없으면 그 어떤 것도 사단이 공격할 수밖에 없어요. 반대로, 복음만 붙잡으면 지금도 보좌의 문이 열려집니다. 복음만 붙잡고 복음 안에서 다 찾아낸다면 결국은 세계를 변화시키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호울이 뜨나지 않는 축복. 한마디로 결론적으로 말하면 다른 거 붙잡지 말고 여러분, 복음 붙잡으라는 말이에요. 우리 가정이 복음 붙잡아야 되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복음 전달해서 복음 붙잡도록 해야 된다라는 거, 그게 허리 떠나지 않는 축복입니다. 이 축복된 응답들을 붙잡음으로 이번 한 주간 이런 정말로 하나님 주시는 복음 안에서 모든 것들을 다 찾아내는 그런 축복된 시간들 되기를 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로 달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홀리 떠나지 않은 은혜를 입은 자로서 이 땅에 사랑하는 동안 이 일에 증인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죄 백성들 머리 위에와 이들의 가정과 산업과 자녀손들 위에 모든 성교지와 지교회와 온라인 예비되는 모든 현장과 몸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